지금까지 노래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혹시 언제였을까요? 항상 코인 노래방에서 혼자만 부르다 보니까 크게 기억에 남는 일은 없는데 아무래도 오늘이 아마 기억에 제일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경기도 일산에 살고 있는 서승범이라고 합니다. 혹시 노래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이번에 생목식당에 신청을 하게 되신 계기가 무엇인지. 5년 정도 혼자 코인 노래방 다니면서 노래가 좋아서 그냥 불렀는데 부르다 보니까 너무 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생 몸으로 악기를 만드는 남자 두캅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유튜브 하면서 가장 고민인 게 여러분들한테 노래가 얼마나 쉽고 편안하게 재밌게 바뀌는지 보여드리는 약간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가지고 신청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오늘 완전히 생판 처음 보시는 분이고요. 어떻게 제가 잘 이끌어서 레슨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지 잘 보고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언뜻 듣기에 유튜브 같은 걸 이제 보면서 5년 정도 노래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노래 가장 시작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를 거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노래 부르려면 해야 될 행동. 목 풀기. 그렇죠. 목을 풀죠. 네. 그럼 목을 풀 때 과연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뭘까요? 아. 그렇죠. 목소리를 보통은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저희는 오늘 목소리 내기 전 과정 있죠? 그것만 교정을 하고 갈 거예요. 일단은 레슨 시작하기 전에 노래 한번 들어볼 건데 아까 무슨 노래 하셨어요? 너를 보내고 했습니다. 첫 음만 맞춘 다음에 편하게 한번 불러보실게요. 이게 첫 음이 구름낀 하늘은 이거거든요. 구름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에이, 일단은 노래하실 때 제일 고민이 뭐예요? 제가 노래방을 가서 같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좋은 게 잘하시는 분들은 첫 소절부터 네. 와 이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음 잡는 거? 일단 노래 들어보니까 문제점이 여러 가지인데 네. 제가 레슨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 때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나는 뭔가 특별하게 뭐가 안 돼가지고 노래가 안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뭐 한 100명 오면 100명 다 네. 거의 문제가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뭔가 내가 고쳐지려는 특별한 방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숨을 마시고 뱉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네. 뭐 참고해보거나 연습해본 게 있으세요? 저 30일 챌린지. 진짜? 2일차입니다. 아 2일차?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만약에 뭐 유튜브에서 네. 뭘 보셨냐고 여쭤봤을 때 본인이 뭘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방금 노래를 하면서 그걸 해봤냐라고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안 했죠 지금? 네 안 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그렇죠. 네. 유튜브를 봤다? 어떻게 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그거는 꼭 하면서 노래를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연습인데 노래 따로 연습 따로 이렇게 하니까 노래에 잘 안 붙는 거죠. 그러면은 맛있는 건 배웠죠? 네 배웠습니다. 영상에서. 네. 일단은 그 30일 챌린지에서 본인이 배운 그 맛있는 방법 그걸 하고 나서 한번 불러보실래요? 구름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
같아서.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마 귀가 좋으신 분들은 느끼셨을 텐데, 지금 방금 마시는 것만 바꿨는데, 본인 말하는 목소리랑 굉장히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노래를 할 때. 일단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여기가 부풀려면, 코로 마시고, 숨이 뭔가 이렇게 가슴 쪽으로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등으로 들어간다 생각하고, 천천히 한번 마셔볼까요? 코로 최대한 깊게 마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다시 한번. 자.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저쪽 카메라가 초라고 생각하고 뱉을 때 후 하면서 저걸 끄세요. 저 카메라를. 네. 다시 한번 깊게 마시고 후. 오, 좋아. 한 번 더. 후. 오케이. 아까 그냥 후 하고 뱉을 때랑 끄겠다고 생각하고 뱉을 때랑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 몸이 좀 더 많이 움직여져요. 그쵸? 그러니까 항상 목적지는 내가 이렇게 손이 좀 안 닿는 정도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숨을 연습할 때는. 그냥 단지 좀 멀리 있는데 초 끄듯이 뱉은 것 뿐이잖아요. 네. 이 상태로 다시 한번 깊게 마시고 멀리 뱉으면서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오케이. 자, 이제 본인이 낼 때는 네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더라도 아까 처음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할 때 낸 목소리, 그 다음에 깊게 마시고 낸 목소리, 그 다음에 멀리 뱉는다고 생각하고 낼 때 내는 목소리 있죠? 이 세 개가 다 달라요.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오케이. 영상으로 보면 아마 되게 많이 차이나게 느껴지실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본인이 얘기했던 건 남들은 첫 발음을 딱 뱉으면은 와 간지난다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안 든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근데 방금 저 멀리 뱉었을 때 간지나는 목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아 진짜요? 예. 자, 이게 이제 여태까지 노래하던 그 5년의 세월을 벗어나서 지금 딱 두 가지 행동을 알아낸 거죠. 아까 반주를 듣고 노래를 하실 때 보면은 음정이 조금 왔다 갔다 해요. 본인이 네.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걸 계속 그렇게 내는 거예요? 제 몸이 네. 제 몸이 아닌 느낌? 이건 아닌데 근데 목소리는 그렇게 나와요. 노래방에서 반주 틀고 해도 그래요? 왔다 갔다 해요, 음이? 약간 제가 음치가 아닌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지금 되게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네. 저한테 찾아오신 학생들이 제가 레슨비가 꽤 비싸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음치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레슨비가 비싼데도 그걸 불구하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뭐 음치거나 아니면 뭐 프로 생활을 하시거나 그런 극단적인 경우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제가 만난 음치가 만약에 100명이라면 그 중에 딱 한 명 빼고는 진짜 음치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도 본인 노래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이 음치라는 건 어떤 걸 못 맞추는 사람이냐면 야, 구름 낀 하늘은 할 때 하늘에서 은을 갈 때 이 음폭이 있죠. 이 음폭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이걸 못 맞추는 사람이 음치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음은 왔다 갔다 했는데 이 간격은 맞았단 말이에요. 아, 네.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올라가는구나 내려가는구나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음치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예 안 맞는 것도 몰라야 음치인 거예요. 쉽게 설명해 주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뱉다가 숨을 저 멀리 있는 카메라에다 한번 뱉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뭐 판단이 안 되더라도 제가 듣기에 목소리가 좋다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거랑 지금 했던 거랑 달라진 게 뭐죠? 아까는 숨을 어디다 뱉을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목적지를 두고 멀리 뱉었잖아요. 네. 멀리 뱉으니까 목소리가 좋아졌죠? 그럼 본인이 음정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목소리는 지금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저기까지 보내려고 해? 안 해? 노래할 때? 안 하죠. 네. 그러니까 소리가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노래를 연습할 때는 틀려도 되거든요. 틀려도 되는데 어쨌든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뭐 마이크를 대고 있는데 내가 뒤로 당기는 뭔가 행동을 배웠다? 대충 상상을 뭐 이 정도인가 했잖아요. 그럼 어쨌든 똑같은데 계속 뱉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영상에서 항상 얘기하는 시도의 일관성. 항상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 돼. 솔루션은 너무 간단해. 그냥 본인은 이제 나랑 헤어져서 계속 이렇게만 하면 돼. 예를 들어 노래방 갔죠? 만약 코너면 방이 좁잖아요. 그럼 나한테 제일 먼 데가 어디겠어? 대각선 위 꼭대기. 저런 데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일단은 한 점만 보고 노래를
해라. 그래서 제가 가사를 꼭 외우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사를 외우고 좀 멀리 보면서 멀리 보낸다고 생각을 해주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왜 멀리 보내니까 노래가 잘 될까?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닐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알고 연습하는 게 좋아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우리가 멀리 뱉은 게 뭐죠? 소리를 전달한 겁니다. 그렇죠. 소리를 전달했는데 뭘로 전달했지? 숨을 네. 멀리 뱉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는 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숨을 어떻게 뱉는지에 따라서 목소리 모양이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목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숨에 집중하면 목소리가 그럼요.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숨을 다루는 아주 많은 방법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방금 본인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신경 안 쓰고 숨을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열심히 뱉을 수 있는지 뭔가 이 디테일에 따라서 노래가 잘해지고 못해지고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우리 개념에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목소리를 내는 이런 행동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코로 숨을 마시고 멀리 뱉는다 이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목소리 내는 거랑 좀 다른 그런 행동에 집중해서 연습을 해주시는 게 실력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뱉는 방법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이게 보면은 아까 숨 마실 때 여기 뿍 풀렸잖아. 이게 보면은 배가 지금 본인은 숨을 뱉고 있는데 반대로 밀리고 있단 말이야. 배가 숨을 원래 제대로 뱉으면 배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게 일부러 넣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풀렸잖아. 뱉으면 원래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뱉어 봐봐. 뭐 별거 안 하면 그냥 들어가죠? 다시 네. 오케이 한 번만 더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리를 내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뭔가 컨트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네. 할 거야. 마시는 거 아까 코로 잘 마시고 저기 카메라까지 보내잖아요. 배가 꼭 이렇게 들어가게 뱉으면서 보내는 거예요. 마시고 들어가게. 네, 좋아요. 자, 이거가 들어가는 힘으로 저 카메라까지 보내는 거야, 숨을. 오케이, 좋아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쭉 뱉어봐. 끝까지 보내야 돼, 저기다가. 네, 한 번 더. 쭉. 네, 이제 꽤 잘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지금. 자, 이 상태로 이제 아까처럼 구름 낀 하늘을 한번 해볼까요? 쭉 보내세요.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자, 지금 본인이 한 게 뭐야? 목소리에다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죠. 본인 아는 대로 노래하고 있죠. 그냥 단지 숨 깊게 마시고 배 들어가게 뱉고 좀 멀리 뱉은 거야 그냥 계속. 그런데 목소리가 이만큼 좋아집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진짜 놀랄 거예요. 지금 뭐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은 뭔가 내가 안 되잖아? 그럼 뭐 더 고급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뭘 알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 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뭘 잡았냐면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는데 목소리를 내기 전에 하는 행동을 잡아주겠다 했잖아. 지금 우리가 마시고 뱉고 멀리 보내는 건 다 목소리 내기 전에 하는 행동이죠. 지금 목소리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했었는데 목소리가 이만큼 바뀐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멀리. 돌아서는 멀리.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더 멀리 난 왜 난 왜 더 멀리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예, 좋아요. 야, 일단 적어도 내려가지 않았어. 아까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거든. 네. 근데 지금은 그래도 계속 올라가 있었다고 소리가. 여태까지 네. 우리가 배운 게 코로 깊게 마시고 배 넣으면서 뱉고 카메라 있는 정도까지 멀리 뱉는다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음정이 그거보다 높아지면 지금 뱉던 거보다 조금 더 멀리 뱉고 목소리를 좀 간사하게 내야 돼. 일반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고음을 진짜 잘하는 가수들은 고음에 올라가잖아요. 먼 산 이런 멀쩡한 발음이 아니야. 만산 언저리마다 이런 발음을 써요. 이거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거야. 이게 일반인들만 이게 이상하다 생각하지? 얘네를 껴줘야 만산 언저리마다 이렇게 난단 말이야 소리가. 근데 자꾸 만산 언저리마다 남자답게 내니까 노래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조금만 더 얍삽하게.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봐봐. 안녕하세요. 그래서 고음이잖아요. 음정 올리는 게 별게 아니란 말이야. 이 호흡을 얼마나 좁게 나가게 만들 수 있냐가 관건이야. 하루 만에 내가 줄 수 있는 팁이라고 하면은 잘 마시고 잘 뱉고
얇게, 오케이? 먼 산 다시 해볼 건데 멀리 뱉으면서 냐냐 해봐. 냐냐 냐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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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냐냐. 음 하나도 안 떨어졌어. 목소리도 너무 좋았단 말이야. 발음은 너무 내가 지금 디테일하고 어렵게 알려주긴 그렇잖아요. 쉽게 생각해. 숨을 이렇게 뱉었잖아요. 지금 이렇게 뱉고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든 그냥 못 나가게 막으면 고음이 나는 건데 잘 막는 방법이 콧소리인 거야. 방금처럼 얍삽한 소리. 그래서 음정이 올라가야 돼. 나 좀 불안하단 말이야. 그럼 그냥 얇게 내세요. 냐냐 해봐. 냐냐. 그 그대로 냐냐. 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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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대로 뱉어 빨리. 먼산. 계속 뱉어. 먼산. 어때? 먼산. 그렇지. 한 번 더. 먼산. 오케이. 더 더. 먼산. 오케이. 시원하죠? 음정 잘 올라가잖아. 깊게 마시고 배가 꼭 들어가야 돼. 손 올리고 멀리 뱉고 얇게 그쵸? 구름 낀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일 것 같아서. 깊게 마시고 장문들 장문들마저도 닿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어머니.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네.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가사만 외웠으면 진짜 한 100배 잘했을 거야. 진짜로 가사를 외우겠습니다. 본인도 솔직히 근데 방금 나한테 레슨 받다 보니까 행동이 막 계속 중첩이 되면서 해야 될 게 많아지다 보니까 가사 보는 게 엄청 껄끄럽죠 지금. 네. 그러니까 연습이 제대로 되면 가사를 봐야 되는 그 행동 자체도 되게 거슬려져요. 그러니까 가사를 좀 외워서 연습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오늘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것만 배웠거든요. 본인이 가져야 될 개념이 내가 생각하기에 높은 음이잖아요. 그러면 멀리 뱉어야 돼. 근데 그걸 강하게가 아니라 내가 아까 알려준 대로 깊게 마시고 배를 넣으면서 먼산 해봐. 먼산. 나 잘한 거라. 지금 잘한 거라고. 아까는 터무니없이 낮게 나왔단 말이야 낼 때. 지금 음정이 맞잖아. 그러니까 라인이 약간 기아가 있어 음정을. 자꾸 1단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3단 오케이? 자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알려줄게. 아까 전에 네. 멋있는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오늘 저한테 이제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좀 긴장되는 행동들이죠. 멋있는 목소리란 건 말하는 목소리랑 비슷한 거라고 했잖아요. 본인 말하는 목소리 낼 때 혹시 뭐 몸을 막 긴장시켜요? 아니죠. 네. 근데 방금 오늘 저한테 배운 건 다 긴장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힘을 빼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목소리가 멋있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알려준 모든 행동들을 하되 이거는 좀 추상적인 얘기인데 네. 본인이 두 명 있는 거예요. 한 명은 노래를 진짜 열심히 하는 본인이고 한 명은 지금처럼 힘을 빼는 본인이야. 얘네 둘이 같이 있어야 돼 노래를 할 때는 항상. 멀리 보내면서 힘을 빼봐. 먼산 빼봐. 먼산 오 언저리마다 계속 해봐.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본인이 내가 하라는 대로 뱉고 하라는 대로 힘을 빼봤죠? 그랬더니 목소리가 좀 시원하게 났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아는 거야. 내가 아까 말했죠? 본인 목소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신경 쓰지 말고 행동에 집중하라 했잖아. 그 행동은 지금 힘을 빼는 본인이랑 열심히 하는 본인이 두 개 있다는 거는 아는 거야. 먼산 하는 사람 있고 먼산 하는 사람 있고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아는데 잘 안 되는 것뿐인데 자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절대 확신을 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를 직접 만나면 뭔가 나한테 확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본인 노래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고 그냥 그것뿐이에요. 내가 머리로 인지한 것들은 그냥 맞는 거예요. 본인이랑 나랑 같은 사람인데 그냥 덜 익숙해서 안 되는 거 계속하면 익숙해지면 되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구름긴 하늘은 왠지 네가 살고 있는 나라 일 것 같아서 창문들마저도 닫지 못하고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지. 삶의 작은 문턱조차 쉽사리 넘지 못했던 너에게 나는 무슨 말이 하고파서였을까.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어머니.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난 왜 너 닮은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네.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먼 산 언저리마다 너를 남기고 돌아서는 내게 시간은 그만 놓아주라는데. 자, 잘 보셨죠 여러분들. 노래가 무슨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순서 잘 맞추고 부담 없이 하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쉽게 늡니다. 단지 뭐가 중요하냐, 누구한테 배우냐, 누구의 말을 듣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상 보고 많이 느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레슨 어떠셨나요? 투캅스 형님께서 100배는 좋아지게 해주겠다, 뭐 500배 좋아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오면서 좀 기대를 했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혀 허구는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많이 느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